조심해서 가십시오. 별자리 투영관 입구를 냉큼 열어라.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. 네 감시자의 인장을 수동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내 감시자? 인장? 나랑 수수께끼 놀이하자는 거냐, 이 괘씸한 기계야! 울드아르의 네 감시자는 프레이야, 토림, 호디르, 미미론입니다. 인장은 그들의 육체와 정신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. 별자리 투영관에 접근하려면 네 개의 인장이 모두 필요합니다. 그 인장은 어떻게 구하란 말이냐? 감시자한테 가서 좀 달라 그럴까? 감시자 상태를 분석합니다. 대기하십시오. 손상이 발견되었습니다. 외부 존재가 감시자를 장악하고 있습니다. 인장이 손상되었습니다. 그럼 손상을 되돌리는 방법을 얘기해 주겠군. 그렇지? 무력을 충분히 행사하면 감시자 기능이 초기화되어 외부 존재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. 이 과정에서 인장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각 감시자의 상태를 분석한 계산 결과를 참고하십시오. 수년 동안 티탄의 전당에서 활보할 순간만을 꿈꿨는데 티탄의 창조물 때문에 위험해질 줄이야.